문학의 블랙리스트, 저희가 파헤쳐 보니까 국정원이 직접 예술인들 사상 검증을 해서 명단에 넣을지 말지를 문체부에 통보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여기저기에 국정원의 그림자가 깔려있는 모양새입니다. 특별취재팀 최우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추가된 블랙리스트 명단입니다. 정부 지원 문화사업에서 배제해야 할 문학의 인사들과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부 후보 가운데 김모 교수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친노무현 활동 외에도 사유가 더 있습니다. 임수경 방북을 지지했다는 거의 30년 전 행적과 남편의 언론 관련 활동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영문 알파벳 K라는 기관이 이런 사유를 통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증이 이뤄질 당시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K가 국정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던 문체부 실무자가 편의상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명단이나 지시사항은 알파벳 B로 국정원에서 온 내용은 K로 표시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뿐 아니라 국정원의 정보도 사상 검증에 동원됐고 지원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할 정황이 새로 나온 겁니다. 국정원을 뜻하는 K의 명단은 문화예술 분야 외에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 구성 등 문체부 블랙리스트 곳곳에 등장합니다. 검증할 대상이 많으면 결과가 늦어지므로 사업을 먼저 진행하라는 의견도 문체부에 수시로 내려보냈습니다. 조금 전화를 받았고 진행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결과 발표하겠죠. 국정원의 정보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동원된 흔적이 문건을 통해 확인되면서 정부 지원이 정치적 잣대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